감사합니다. 땡유. 하마터면 오. 내가 이 와중에 휴지까지 갖다 줘야 됐냐고. 다 어디 갔어? 나에게 응원단이란? 다 같이 노는 놀이터 같습니다. 내 삶의 에너지? 가장 행복한 꿈이자 청춘? 파이팅이다. 너무 잘한 후회되지 않는 도전. 대학생활 중 하나의 목표? 가족이요. 이 심장 한 구석에서 뜨거운 거지 막 올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용트름? 이거 아닌 것 같죠? 올해 잘 마무리하고 싶은 일이요. 의도치 않게 얻게 된 행운. 나에게 도해이란? 씩씩하고 귀여운 친구? 굉장히 밝고 잘 웃고 용감해서 닮고 싶어요. 어른 같은 친구? 혜이한테 고마운 점도 있고 미안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. 막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습이 참 멋지다. 제가 처음으로 짝사랑하는 여자? 뭔가 큰 말을 해주지 않아도 옆에 있으면 위로가 참 많이 돼요. 단단한 사람이요. 혜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? 혜이야, 멋있다. 20대 청춘 즐기면서 살아가라. 기운차게 파이팅! 응원단 많이 힘들겠지만 꼭 버텨서 나랑 내년에 무대 다 씹어먹자. 저기 롤링페이퍼도 썼는데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도 꽃은 핀다고. 혜이 너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름답게 피길 바래. 혜이야, 난 너가 어떤 길을 걷든 너의 옆에 한결같이 있을 거니까 무슨 일이든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해줬으면 좋겠어. 늘 너 옆에 있을게. 사랑해. 난 그냥 혜이 너가 계속 웃었으면 좋겠어. 뭐 크림빵 하나에도 행복해하던 너니까. 사소한 일에도 여전히 웃으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. 혜이 넌 앞으로도 행복할 거야. 혜이 쌈다. 여기 봐봐. 대망의 20대. 20살을 시작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? 정말 재밌는 파란만장한 날들이 앞에 선한데 그걸 다 겪은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. 뭐야? 뭐 미래로 보내는 편지야?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넌 어떠니? 울고 있진 않니? 하자.
엄마 준비했어. 일로 와. 서프라이즈. 오늘 1일 호프로 남은 수익금이야. 그 애들이 엄마 병원비 그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애들 모은 거에 내가 좀 더 넣었어.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. 받아. 이런 건 받는 거야. 도움 준다는 사람 있으면 받고 그리고 나중에 갚고 그렇게 살면 돼. 그래도 괜찮아. 사람 다 그러면서 사는 거야. 그래도 이렇게 받기만 하기가. 살아보니까 그렇더라. 이만큼 받으면 이만큼 주고 이렇게 계산 딱딱 떨어지게 인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. 받기만 해도 괜찮아. 혜야.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나중에 네가 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많이 주고 그렇게 해. 감사합니다. 아우 이거 나 오늘 완전 어른 같잖아. 이것도 나의 성숙함에 깜짝 놀랐겠는걸?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. 그 정도는 아니야?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다. 오빤 내가 밉지도 않아? 내 사정 때문에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때 부산에서 나한테 물어봤잖아. 혼자서 외롭지 않았냐고. 외로웠어요? 난 제이랑 있어서 덜 외로웠는데 그랬는데 단장은 혼자니까 외로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. 괜찮았지. 그땐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거든.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어떤 건지 몰랐으니까. 근데 헤이 널 만나고 누구랑 함께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. 지금의 나라면 어쩌면 그 시간이 외로울지도 모르겠다. 그러니까 헤이도 그렇게 했구나. 그래서 옆에 있어주고 싶었어. 기댈 곳이 필요하면 기댈 수 있게 외롭지 않게. 같이 하게 해줘. 둘이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?
고마워. 오늘 하루 종일 붙이고 다녔어. 어이없어서 짜증나잖아. 역시 삼다랑 같이 해야 하는데. 그러게. 뭐야? 내가 들어줄게. 아, 내가 들게! 너 혹시 나한테 화났어? 아니, 내가 왜? 화난 거 같아. 아니거든? 내가 너한테 화가 왜 나?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? 내가 이따 집에 데려다 줄게. 너희 집 쪽에 갈 일도 있고 해서. 뭘 자꾸 그쪽에 갈 일이 있대. 뭐 우리 집 앞에 금괴라도 숨겨놓으셨나? 됐거든요. 위험하잖아. 진혜 선배도 그렇고. 너 설마 나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? 어. 너 왜 나 걱정해? 아니, 응원단에 여자가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나만 콕 집어서 너가 날 걱정하냐고. 내가 손자 너 좋아해. 돌아봐 이 순간의 선물은 나의 눈빛이 다시 만날 때 반짝일 거야. 삶에 지쳐 울어도 돌아봐 이 순간의 꿈들을. 너 모쏠 아니지? 이거 완전 선수인데? 어? 너 어디 가서 그렇게 끼부리고 그러면 나 진짜 완전 곤란하다. 앞으로 끼는 나한테만 부여. 알았지? 어. 가자.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? 사귀는 거지, 완전. 이따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? 아, 우리 순자 여사님 사위한테 대접하려면 시암탉 한 마리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리 집에 닭이 있었나? 응? 왜? 어, 아니야. 가자. 응. 혜인요? 응, 혜인 화장실 다녀온다고. 왜? 아니, 그게 밖에서 좀 수상한 사람을 봐서요. 설마 진일 선배 아니겠죠? 혜인, 화장실에도 없던데. 엄마, 나 오늘 늦어. 먼저 자. 도이.
이종이가 없습니다. 아, 더 찾아봐. 네. 아, 제발. 너 때문이야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?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. 네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. 우리가 도에 하나만 건지면 줄줄이 굴비 엮듯이 신생들이 줄어 들어온단 말이야. 오셔와야지. 피리 부는 신입 쌩! 하붕 선발 시 인센티브 10%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어줘요. 특별히 특별로 준비한 거야. 그리고 소세지 말고. 미친 싹패새끼. 싹패새끼한테 당한 거 싹다이 좀 부겨주자. 이게 다 너 때문이야. 선배 무섭죠? 선배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잖아요. 그러니까 칼 내려놓고 당신아! 당신아! 네가 네가 죽어야 끝나. 왜 괜찮아? 야, 도망가. 잊지 못할 일이야.
없는 나를 따스히 안아주던 것. 눈물은 마르겠지. 상처들은 아무